오늘 불의 명곡에서 새롭게 인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과연 오늘 명곡 판정단 여러분들이 네. 감동을 굉장히 빨리 받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노래 잘하는 걸로 이쪽 음반 쪽 예, 이 가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워낙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뚜렷해서 좀 외국인으로 예 외국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래서 옷가게 뭐 옷을 사러 갔는데 예전에 점원이 이렇게 당황하더니 약간 영어로 아 나다 당황하더니 약간 영어로 네 남다른 비주얼과 실력까지 겸비한 신인 걸그룹 베스트의 유지입니다. 허각과 겨루게 될지 뭐 유지와 겨루게 될지 모르지만 네 번째 무대를 꾸밀 가수 듣겠습니다. 유지 씨 본명이에요? 네네. 이름이 지예요? 정유지요. 저도 정 씨인데. 어디 정이에요? 저 정산이에요 그러면. 네 정산. 아 정산. 네. 정산 꼬마꼬마 찬 되죠 오늘. 네 며칠 전에 좀. 아 외모가 점점 이렇게 청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특이하게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 강수지 씨의 어떤 느낌도 좀 나고요. 이제는 여자분이 없어요. 드레스를 입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녀시대 제시카와 좀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쁜 남자, 점점 예뻐지는 남자. 예뻐지려고 하는 남자. B1F의. 아! B1F의 산들입니다. 아, 산들씨. 산들씨, 요즘 이렇게 드레스 좋아지고 막 요즘 막 그래도 취했었어요? 아니, 왜 갖고 드레스를? 만취 상태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저희 B1A4가 그 꽃보다 남자를 패러디 했었는데 제가 금잔디 역할을 맡았어요. 아, 그래서 어울린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유지씨.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점 많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지씨 화이팅! 400kg 넘을 수 있어. 이 부산은 잘 됐으면 좋겠어. 너무 커. 아, 이제 너무 커. 아, 미치겠다. 너무 떨려요. 그래도 1번 아닌 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의 명곡 시청자 여러분. 베스티의 메인보컬 유지입니다. 멤버들 없이 혼자서 이제 이렇게 무대를 쓰는 게 처음이라 많이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불의 명곡 진짜 나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도 생각하는데 너무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떨리고 오늘 노래가 한 걸음도 네. 우리 지친 마음 조금은 쉴 수 있게 할 거야.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걷는 것은 아냐. 일단 그냥 윤성 선배님 한 걸음 더랑은 두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그리고 조금 재즈 이제 스윙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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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어. 첫 번째 무대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메인보컬 유지입니다. 제가 데뷔한 지 아직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되게 부족하고 어설퍼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효리 씨 에일리 뒤를 잇는 불후의 명곡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청 떠실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첫 출연이어서 근데 전혀 긴장한 그런 게 없네요. 명곡에 네. 가려져서 자칫하면 실력이 오히려 더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희 학교 같은 후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느 학교? 노래 서울예대. 친해요? 예. 아, 친하진 않아요. 예. 아는 당신이 친한데. 아니 뭐 친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친할 줄 알았지. 친해질게요 예. 앞으로. 예. 예. 자 오늘 최고의 가수 이기찬 씨와 함께합니다. 자, 그래도 후배가 오늘 처음 또 불의 명곡 무대에 섰으니까 결과 나오기 전에 가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네. 선배 가수로서 수고했다고.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두 계단 올라간 거예요? 한 계단이요? 예. 사실 윤상 씨 하면 수많은 가수들이 윤상 씨에게 곡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부탁을 이렇게 윤상 씨가 받았을 텐데 뭔가 나랑 잘 어울렸다 라고 생각되는 가수 뭐 많겠지만 네 아직도 저는 이제 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건 좀 영업에 좀 지장이 있을까 봐. 근데 어찌됐던 강수지 씨가 그렇죠. 거의 뭐 발표하는 곡마다 큰 사랑을 받게 됐고 저 대신 제 음악을 더 널리 홍보를 해주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지의 무대는 어떻게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려도 돼요? 예. 제 평생 노래를 눈으로 들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새로운 뭔가 스타한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바람에 퍼포먼스나 이거 자체도 그냥 뭐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공을 들이고 정말 무대를 준비한 듯이 아예 방송 나가듯이 너무 준비를 열심히 한 게 딱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시원시원하고 저 관객들을 일단 꽉 채워서 그 소리로 다들 좀 뭔가 그 파워풀함에 압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지 씨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예,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하나같이 진짜 유지 씨는 정말 극찬들을 하시네. 다들 남자분들이 유지 씨 얘기하니까 이기찬 씨는 뭐 나 이런 진짜 목소리는 처음이다 막 극찬해 극찬이네. 저도 유지 씨 음반적 진짜 하나같이 극찬이다. 정말 지루하지만 나중에 어때요? 편곡도 지루하지 않고 기관에서 뮤지컬처럼 바뀌고 진짜 나름 나왔어요 정말? 나왔어 진짜 막 저는 무대에 기승전결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게 급이 다른데 이 사람들. 범키 씨도 뭐 공감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네, 사심은 있지 않고 오케이 사진 씨 사심을 뱉었습니까? 이제는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아 사심을 한가득 있었어 이번에.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 연도 KBS 가요대상은 저 사람이 그죠? 허각 씨하고는 뭐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 예전에도 몇 번 봤었어요. 아 그래 결혼 전에? 아 네. 아 저는 데뷔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노래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노래 잘하는 친구로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들었어요, 허각 씨? 역시 뭐 눈으로 들었나요? 잘 봤습니다. 예. 아,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자, 우리 남자 가수분들이 모두 다 응원하고 있거든요. 오늘 홍일점이에요, 홍일점! 유지 씨! 대박! 419점으로 첫 무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허각의 무대냐? 자 오늘 첫 무대입니다. 신인답지 않은 무대로 허각 씨를 잡고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아 그렇죠. 가! 아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실망한 표정.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건데 제가 볼 때 까딱 잘못하면 이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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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유지 씨가 대기실에 돌아옵니다. 자유씨 자유씨 돌아옵니다. 아 돌아옵니다. 자, 일단 자 정말 잘 쉬갑시다. 의사들 빨리 알아서 가자. 아름다워 추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제가 골랐는데 이제 또 좀 새로운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해가지고 이번엔 약간 R&B 같은 그 아니 감히 이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문명진 선배님 같이 하고 싶었어요. 문명진 선배님 보면은 노래할 때 약간 이렇게 숙여서 하시잖아요. 제스처 다 기억나요. 이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대충. 도전이죠. 도전. 네. 고교생 가수로 활약했던 추억 속의 그대의 주인공 황치열 씨. 희미한 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은 이제 다시 돌아볼 순 없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불러버릴 겨우 추억은 다 말하겠다 떤 사람뿐. 아 완전. 아 유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물론 무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후배예요. 성적 너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조금 긴장을 했어요? 네, 네 많이 긴장했어요. 하나도 안 보고 하나도 긴장하고 그 리허설 때 네. 너무 목을 막 썼나 봐요. 아 너무 너무 유진 씨 네? 첫 출연 축하 예, 제 마음이에요. 예, 예. 근데 유지 씨, 저희가 그 불회명곡 처음 나오시면은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유지 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형이 그게 공식 질문이었어요? 개인 질문 아니고 이상적인 질문이에요. 예. 아니, 아니, 이상형이 딱히 없어요. 그냥 제가 좋으면은 그만. 오늘 출연진 중에 진선미 가죠, 진선미. 아, 그래, 아 우리 한번 그런 출연진 중에 가장 자기 스타일이 가까운 사람 진선미. 예, 미부터 갑니다. 미. 진짜 떨리는 이게 왜 떨리는 거야? 난 왜 떨리는 거야? 탈락은 아니고 여기 많았어요 몇 명이야 이게 손등이 형 9명 진짜 부럽다 네. 산들이 진짜 부러워요? 산들이 비예요 지금 진짜 부러워 부러워요 네? 그러네요 자 산이가 비예요 예예 산이가 미고 예 선 갑니다 되게 기대된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되게 신작이 멈출 것 같아 아니 형은 없어요 근데 왜 긴장 왜 다른 거 아야 포함시키는 거예요? 손재현 선배님 이야 아니야! 아니야! 진실 적이 없어! 그런 질문을 왜! 아, 손 들어서! 예, 진 갑니다, 진! 대망의 진! 괜찮아. 짜증난다, 이런 거. 아, 진실성이 있네! 야, 진실성이 있네! 예, 제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팬이었어요. 닥쳐. 야, 아, 좋아하는 거야! 진선이야! 미라도 뽑았지! 이제 와서 네가 포장이야? 내가 방송 18년 차에 내가 포장이야! 진심도 그걸 못하는 줄 알아? 난 널 사랑했는데 넌 나에게 똥을 줬어! 아, 내가 다시는 여장 단소리다. 넌 나에게 똥을 줬어요. 네 번째 무대 B1A4의 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B1A4 산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은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 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때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픔 고독뿐 그대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사랑뿐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기억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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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답던 사랑뿐 Let's go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제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내 가슴에 지워버린 수 없는 그 모든 기억들 그때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구 그대가 다시 올 순 없어도 지나간 추억만은 영원히
본명진으로 빙의 됐네요. 전화에 저렇게 저 정도 발전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진짜 대단한 벌목할 만한 미래가 있지 않나. 언젠가 또 산들이가 산들 씨가 리허설 때 조금씩 남겨놓더라고요. 다 안 보여주는구나 산들이가.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필에 좀 더 취했어요. 네. 약간 이게 처음에 방수로 가다가 송창식 선배님처럼 이런 거 나왔어요. 이게 다 저기 여기저기서 지금 산들 씨가 다 지금 다 뽑아온 거예요. 예. 여기저기서 아, 지금 잘하네. 예. 산들이 산들이가 예. 아역 배우 출신이었죠. 예전에 황치훈 씨가 굉장한 히트를 냈어요. 그때 작곡가로서 이제 처음 대중들에게 알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노래가 바로 이 추억 속의 그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황치훈 씨의 추억 속의 그대 오늘 산들 씨가 정말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불러주셨는데 저의 첫 번째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지금 노래 들으면서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산들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우승은 이미 유지 씨가 가져갔기 때문에 저 어디다 쏘는데 뭘 누가 손을 이거 참 저 대단한 처음 무기 들어봤어요. 참으세요. 실에서 이제 문명진 씨 빙의가 돼가지고 문명진 씨의 느낌으로 막 이렇게 이 그룹을 탄다고 가수분들은 얘기하는데 예. 자연스럽게 네. 다시 한번 한 소절만 잠깐만 다시 한번 네. 리틀 문명진 희미해진 눈 지난 추억 속의 끝길을 이젠 아, 이런 식으로 예. 호각씨도 한번 호각씨 노래를 그룹을 타면서 그룹을 우리 모두 숨겨졌지 가려진 시간 사이로 잘 어울리는데요. 영국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볼 추억을 다만 나누었던 사랑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거 이쯤 되면 두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자 이제.